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언박싱 빠밤. 네, 제가 쓰레기통을 하나 샀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 하면 어떨까. 눌러드림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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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드림. 쿠팡에서 쿠팡이란다. 누워가지고서 자기 전에 항상 누워서 이제 폰 이렇게 쇼츠 같은 거 보다가 잔다고 했잖아요. 막 보다가 보니까 쓰레기통이 그러니까 소개하는 릴스를 본 거야. 내돈내산이죠. 협찬 받는다. 광고주들 보고 있나? 또신 협찬 받는다. 주는 사람이 없을 뿐. 제가 이런데 보통 돈을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저희 쓰레기통 막 늘렸거든요. 그러나 이건 특별한 쓰레기통. 이것은 왜 샀느냐, 종량제 봉투를 아주 끝까지 끄득끄득 쓸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눌러드림. 왜 눌러드림이냐면은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플라스틱 프레임 안에다가 저 20리터짜리 봉투가 딱 들어가나봐. 그리고 뚜껑으로 꽉 눌러가지고 이제 압축해서 이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쓰레기 봉투를 아주 알뜰살뜰 있을 수 있겠죠. 멀리 보면 아주 가성비 제품이 아닐까 싶어서 호다닥 사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Let's get it. 검수 완료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약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한 번씩 쿠팡에서 약간 좋은 아이템 사가지고 이렇게 소개하고 광고 주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셀프 광고. Let's have a look. 아, 진격의 인장님. 아, 라이브 보다 웃겨서 들어오셨다고. 잘 오셨습니다. 보고 있나, 기업들. 아니, 우리 구독자들이 이게 다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사용자들이라고 뜻인을 빨리 잡으란 말이다. 와. 아주 훌륭한 쓰레기통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요렇게 생겼어요. 설명서가 있지만 우리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서 없이도 아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우래요. 아이유 베개 그것도 영상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생각 아이유 베개 올려야 되는데 했는데 그것도 할 겁니다. 자, 마침 20리터짜리 봉투가 여기 있습니다. 20리터. 이것도 20리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래 씌우는 거야. 열. 그리고 오호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있어요. 요게 이렇게 해서 딱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건 뭐야? 아, 요게 이거는 캡틴의 방패인가? 요게 이렇게 손잡이가 요게 있네요. 요게 이걸로 누르면은 이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압착하는 거 요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제가 좀 가져와야겠다. 합시다. 마침 비닐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려고 모아둔 게 있네요. 쓰레기통이 넘치려고 해.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눌러드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뚜껑을 장착하고 누르세요. 이얍. 어머, 꽉 차있던 쓰레기통이 이만큼 공간이 생겼어요. 최고예요. 잠깐만. 근데 이게 이렇게 눌러놓고 뚜껑은 여기까지만 누를 수 있다. 요런 느낌 쓰음. 허위 과장 광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까지만 딱 눌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일단 사봤어요. 좋구나. 호호호. 이거 여러분들 그거 공감하지 않나요? 쓰레기통에 약간 이게 쓰레기통에 막 쓰레기 밀어 놓은 다음에 봉투가 애매하게 약간 여기저기 막 비어 있는 거 보면 아, 저기를 채워야 되는데 막 그런 거 나만 그래? 아, 저기 채워야 되는데 막 밀어 놓다가 이제 봉투 터지잖아요. 이거는 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넣어도 봉투가 터지질 않는다. 혁명. 아, 그런데 약간 뭐랄까 한 번씩 이렇게 눌러놨다가 버릴 때 요렇게 놓고 버리고 약간 요렇게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누르다가 약간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힘은 적정 그거는 조절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약간 그건 있을 것 같네. 아무래도 그 음식물은 따로 버린다고도 하지만 뭐 묻어 있는 컨테이너 막 버리고 하면
여기에 또 묻을 거 아니야. 벽면에 무슨 말인지 알죠? 목 말인지 알지? 막 여기 묻으면 요거 닦는 건 좀 귀찮을 수는 있겠어. 그런 느낌 쓰네. 저도 그렇습니다. 맞아, 맨 끝에 빈 공간. 아, 이게 그래서 여름에는 이게 그 안에 막 이제 찌꺼기 막 음식물 묻어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은 또 거기 막 파리 꼬이잖아. 근데 그런 거를 버릴 때 이게 어떨런지 모르겠어. 그건 중간에 껴놓고 이렇게 밀어넣으면 되려나? 아무튼 이거는 딱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사봤어요. 왜냐면 밀어넣다가 약간 봉투 막 터지고 한 적이 많기 때문에, 특히 나무젓가락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삐어져 나오거든요. 약간 그런 거에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나름 괜찮지 않을까. 털 실쓰레기 같은 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내구성이 얼마나 튼튼할지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뭐 뚜껑 이게 약간 관건이네. 이게 이것만 안 부서지면은 웬만해서는 쓸 수가 있겠군요. 예스 예스. 버리는 비닐에 싸서, 아 그것도 괜찮네. 아 그러네. 아니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비닐에 한번 싸가지고 이게 한 28,000원에 샀네요. 예스 예스. 예스 예스.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 쿠팡 꿀템 소개. 아 10리터짜리. 아 이런 거 10리터짜리요? 10리터짜리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얘는 재활용 쓰레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버릴 게 아니고 이제 얘는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따로 버릴 겁니다. 비닐로. 약간 부피가 큰데 압축하기 애매한 그런 쓰레기들은 사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딱딱한 거는 무리하게 밀어 넣다 보면 부서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다 뺐을 땐 요런 느낌 쓰. 아 그치 그치. 아 쓰레기 들어가 있는 걸로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또 해야 되나? 예.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 있다 치고 요 겉에 거만 냅두고 요렇게 요 이거만 싹 빼는 거죠. 요렇게 요 겉 플라스틱을 빼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거만 빼서 이제 묶어서 버리는 그런 시스템. 예스 예스. 아하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파리 꼬일 수 있는 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파리 꼬이는 거에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얘네들이 지저분해지면 청소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쇼츠 보다가 쿠팡 꿀템 같은 거 나오면 또 내가 저거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사가지고 한번 또 리뷰해보는 그런 컨텐츠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는 뜨신 링크 타고 들어가서 눌러드림. 즐겁지 아니합니까? 꽁으로 먹는 컨텐츠랄까? 치킨이나 족발뼈도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만 버린다면, 바로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음식물, 치킨, 족발뼈 같은 거는 따로 이제 그 조그만한 봉투에 싸가지고 버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동굴 목소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별 큰 의미는 없지만 눌러드림 리뷰였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거치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예스 예. 평상시엔 이렇게 쓰다가 가득 차면은 누르면 될 것 같다. 아주 즐거운 언박싱이었죠? 알찬 방송이었다.